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내내 준비해온 비교교육학 실습과제를 발표하고 또그 발표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배짱, 김현수 그리고 성가해 세 학우가 발표를 해줄 겁니다. 발표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유의할 사항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발표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여러분들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거나, 어떤 그런 태도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토의할, 문제거리를 제시한다 하는 그런 어떤 소통하는 자세로 좀 발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를 하면서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잖아요.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해석학적 순환, 그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기존의 이해에서 새로운 이해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전환. 여러분들의 학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무엇을 알게 됐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질문도 없지만 알게 되면 궁금한 것이 자꾸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갖게 된 질문, 같이 우리가 토의해 볼 어떤 그 질문,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어 주면 주면 좋겠습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영어로 뭐죠? 발견, discover, 그죠? discover입니다. 근데 이 낱말은 this와 carv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carve가 알다시피 뚜껑, 이죠.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있거나 덮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어떤 그 사물들, 사람들, 사태들, 그런 것들의 그 이치가,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또는 뭔가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었거나, 또는 뭔가에 의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거나, 오해되고 있거나, 망각과 은폐와 왜곡되어 있는 뚜껑을 이렇게 열어 젖히는 거 있죠. 발견이라고 하는. 그래서 열어 젖혀서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실습 과제가 그렇게 좀 발견적인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을 비교하는지, 왜 비교하는지,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런 비교의 내용과 목적과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토의를 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둘을 비교, 또는 뭐 셋을 비교를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각각이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비교보다는 이 양면성을 잘 생각한 그런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크 데리다의 그 차연, 디프랑스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차연이라고 하는 말은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차이를 주목하게 되면 다른 차이들은 배경으로 후퇴해서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학우들이 비교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지만 어떤 차이들을 부각시키느라 어떤 차이점들은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이 연구 혹은 그런 우리의 이 공부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선택이 배제하는 것을, 미룬 것을 항상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수업이 비교 교육학이고, 그 말은 우리의 관심사가 이번 학기 내내 추구해야 될 관심사가 교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할 때 항상 교육의 눈으로, 교육의 눈으로. 예, 그럼 교육의 눈으로, 교육이 무엇인가?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개념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뭐 언급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와 학습의 만남, 즉,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 예. 각자 개별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사람들의 좀 더 나은 모습을 지향하는 거죠. 그게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becoming better together. 예. 뭐 BB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BBT. Becoming better together. 함께 더 나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들을 비교할 때, 여러 현상들을 비교할 때 이런 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다른 어떤 삶의 형식과 다른 점은 그 방식, 그 과정이 변증법적인 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생각하는 교육,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각자의 눈이 있겠죠. 교육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눈으로 이런 비교 연구를 하고 그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은 교육적이고 무엇은 비교육적인가 또는 무엇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가 하는 일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 예, 어떤 이 비교의 이 지점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비교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고 토론할 때도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면서 참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새 학우가 발표를 할 텐데 먼저 김배짱 학우가 예,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김배짱 학우 나와서 예, 발표를 해 주기 바랍니다.